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올해 65살의 배이면 씨. 손녀 보는 게 큰 즐거움이지만 자녀 출가 이후엔 줄곧 따로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식들을 짐들까 봐. 자녀가 부모를 모시며 부양하는 가정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이 비율은 올해 29.2%로 지난 2008년에 비해 8.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각자의 사생활을 중시하면서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가 많이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부양하는 부분이 좀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로 살면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가 줄면서 부모 스스로가 생활비를 해결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부모 생활비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요? 네. 부모님이 스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자라는 부분만 좀 형제들이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생활비도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하지만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여건이 안 되는 만큼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